됐습니까? 예, 네, 그렇게 아시고 이제 자, 58페이지 정도 보세요. 이제 58페이지 보시면 46번 문제. 거기 동시에 신청하자는 등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등기법의 법률상 반드시 동시 신청을 하도록 규정된 등기가 있어요. 만약 동시 신청하지만 각하됩니다. 가장 전형적인 게 뭐냐? 환매 특약 등기.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되 별개의 신청 정보. 신청 정보 두 개 내라. 동시 하지만 별개. 두 번째 신탁 등기. 신탁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나 뭐 다른 설정 등기 등과 동시 해라. 동시. 근데 일괄 신청, 이건 신청 정보가 한 장으로 일괄. 그래서 동시라는 부분을 줘요. 동시.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 건물에서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한 장.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 건물, 나머지 이 구분 건물이 표시 등기, 요 표시 등기를 동시에 상호 대위할 수 있을 때 동시. 그 다음에 같은 조문이지만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이건 신축 증축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비구분 건물이 구분 건물 됐을 때 이때 요 비구분 건물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요 두 가지는 동시에 상호 대위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와 대지 사용권 이전 등. 이건 건물을 아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먼저 아파트에 대해서 이전 등 해주고 나중에 사후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을 때 이걸 대지 사용권이 이전 등기 해준다고요. 이전 등기하고 요때와 대지권 등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건 동시 신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 건물에서 요 네 가지 잘 전체적으로 알아두시고 구분 건물에서 아닌 것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구분 건물의 보존 등기 할 때, 보존 등기 할 때 대지권 등기는 이건 동신청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주소 변경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 요 주소 변경 사실 명백하면 직권하기 때문에 이것도 동신청하지 않는다.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어. 의무가 있는 거야. 동신청 의무. 반드시 동시에 돼. 신청하자면 각하돼 버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46번 문제입니다.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 동시에 일괄 신청. 환매 특약 등기와 환매로 인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동시에 별개 신청 정보. 집합건물 구분건물 보존 등기와 대지권 등기는 동시 신청 의무 없어요. 아까 이거는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와 대지권 등기가 동시 신청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보는 같은 조문인데 1등권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대하여 보존등기 할 때 나머지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하고 상호 대위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이 신축, 이게 증축 개념이겠죠. 증축으로 비구분건물, 즉 구분건물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 됐으면 그 신축 부분에 대한 보존등기와 다른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나 표시 변경 등기는 동시에 상호 대위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동시청 문제를 보시고 그 다음 47번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등기와 등기 심사에서 등기 해주는데 각하 문제와 취하 문제를 본다는 각하와 취하. 자, 각하는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 안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안 되는 방법이 각하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취하라는 방법이 있어요. 각하는 뭐냐, 등기관이 등기를 거절하는, 등기관이 등기 거절하는. 취하는 신청인이 처리하는 거예요. 신청인이 등기를 철회시키는 것이다. 이건 등기관이 등기를 거절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각하는 자기 허기 싫으니까 않는 거니까 특별한 이유를 댈 필요 없어. 싫으면 아는 거예요. 다만 요 각하는 시기상 제한, 특히 언제까지 하느냐, 밥 다 먹고 숟가락 놓고 났더니 토해내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났더니 다 먹었어.
너 그거 잘못 먹었으니까 토해놔. 이러면 안 되지. 역시 지금 취하는 등기를 다 끝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어. 완료했어. 그럼 취하를 할 수가 없어. 즉 이게 바로 시기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만 가는 거야. 완료 전. 완료 전. 밥 다 숟가락 놓기 전까지만.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교관이 각하에서 등교관이 밥상 집어던졌더니 가지고 나갈래요? 의미가 없는 얘기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 각하는 등교관이 거절하는데 이것은 등교관 등기를 거절하려면 명백하게 이유를 대야 돼. 즉 이유를 적은 결정의 형식으로 각하 결정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딱 법정돼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열거. 몇 가지냐?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 그래서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11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게 절대요건 제1호 관할 위반 등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3호 이하와 차이가 나. 3호 이하 9가지는 이것은 등기되고 나면 간과하면 요건 차이가 있어. 각하야 되겠지만 간과 잘못 봐서 등기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무효.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은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다 말소해버려. 이해관계 말소해주세요 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어.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되는 거,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1호 2호 두 가지. 3호 이하는 간과 등기해버리면 이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 다시 유효가 돼버려. 부합하면 유효로 바뀌고 또 실체와 맞지 않아도 직권 말소나 당연 무효가 아니야. 이건.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있는데 특히 이 중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요 등기상이 아닌 거. 이게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 이게. 요 등기상이 아닌 요 내용은 29조 2회 나와 있지만 이것은 등기 규칙에 가면 다시 52조에 보면 10가지를 또 언급하고 있어. 10가지를 언급하고 있더라. 등기상이 아닌 거 등기할 물건이 아니거나 등기할 권리가 아니거나 뭐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하거나 이런 각종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10가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첫째. 지분만 되느냐 저놈이 요거 하면 많이 도움 되지. 자 요거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라 했지. 어떤 거? 첫째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저놈 명의로. 두 번째 상속 등기도 공동 상속인 1위는 저놈 명의로 해야지 지분만 못한다 했어. 세 번째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요게 되고 이게 안 되고 하나는 별 의미가 없는 거지. 포괄유증. 포괄유증은 이건 포괄유증은 공유자 유증자 중 1위는 지분만 해도 되고 전원이 전명이 되니까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나올 수 있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여기서 또 어떤 게 또 나온다 그냥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 부동산 특정 일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권리 일부 뭐라 했어? 이거 지분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이니까 뭐가 된다 했지? 사용 수익이 된다 했지. 그래서 어떤 거 용익 물권과 임차권은 된다. 이건 이건 되지만 이건 안 된다. 그다음에 소유권이나 저당권 설정 같은 권리는 부동산 특정일부 안 되고 이건 된다. 여기서 안 되는 거 신청하면 전부 어디로 간다? 29조 제2호. 안 되는 건 다 어디로 간다? 29조 제2호. 그리고 여기서 이전성을 전제로 같이 보는 게 뭐라 해서 이전할 수 있어요. 가등기나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 기입 등기라든가 이런 다 이전성을 전제하는 거예요. 부동산 특정일부 건물 방한칸 이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방한칸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입 등기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알았죠? 그럼 토지 일부를 가등기 할 수 있느냐? 안 돼. 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가등기는 이전이 가능해야 가등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 기본 원리를 알고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건데 자 권리 일부가 지분이라고 했지. 소유권 일부 자 지분의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느냐? 안 돼.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건 안 되고 근데 부동산 일부 방한칸만 눈에 보이니까 되고 쓸 수 있지. 토지 반쪽만 쓰겠다 지상권 설정 일부니까 되고 지분에다 지상권 설정 지분을 어떻게 눈에 안 보이니까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이런 기본 개념을 토대로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59페이지에 47번 문제 보세요.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하는 것들이 묶음으로 옳은 것, 즉 29조 2호에 해당하는 걸 찾아봐라. 가등기상 권리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가능하죠. 왜? 가등기는 하나의 권리임으로 이전할 수 있고 이전을 제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 니은처럼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못해. 왜?
본등기를 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야. 취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분금지가 처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소의 부동산을 B에게 가등기 줬다. 그러면 이 가등기도 권리물, B는 가등기를 C한테 넘길 수 있어. 이렇게 넘기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처분이라고 해요. 처분할 수 있으니까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 부등기로 할 수 있다 했지. 이전을 제한할 수 있어. 가등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된단 말이야.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다 돼. 그런데 B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해봤다. 그럼 본등기란 건 뭐냐? 이거는 처분이 아니야. 취득이지.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니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못한다는 이유가 처분이 아닌 걸 가처분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 기억은 이거, 니은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에 분리해서 다른 채권인 담보라는 등기를 할 수가 없죠. 분리양도 금지되는 겁니다. 수반성에 따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리을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거기서 말소청권이 핵심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권은 무슨 청권이냐? 물권적 청권이기 때문에 가등기 안 된다는 거야. 가등기는 채권적 청권만 가등기할 수 있어요. 일부 공유자의 자기 지분만 소유권 보존등기 또 나오기 시작하네. 보존등기 지분만 안 된다는 거야. 전명으로 해야지. 공동상속 일부가 상속 지분만 자기 지분만 상속 못한다는 거야. 전명으로 해야 되지. 그 다음에 권리질권은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고, 그래서 옳은 것, 즉 29조 2호 사건의 등기가 그 자인 때 등기상에 아닌 걸 찾아봐라. 니은과 디귿, 리을과 미음, 비읍 이렇게 되고 기역과 시옷은 등기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이 거기 나열된 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조 2호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50번 문제. 계속 이런 문제 반복될 겁니다. 각하사유의 50번 문제. 신청 각하사유에 해당한 걸 모두 공을 걸 찾아봐라. 가등기에는 본등금지이고 가등기에는 본등금지 안 된다 했지. 그 다음에 공유 지분. 지분 보세요. 여기 지분. 여기 지분. 눈에 안 보이지? 전세권 설정할 수가 없지. 지분에는. 그 다음에 가처분 후 그에 반한 소유권 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어도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가능하지. 절대 금지가 아니라 상대 금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번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 또 나왔네. 여기 지분만 보존 등기 못한다. 그래서 기억, 닌, 릴 이 세 가지 안 되는 겁니다. 51번 똑같이 한번 보세요. 각하사유 전부 다 작년 문제인데 보세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이후에 환매 등기. 아까 여기 환매 반티 뭐라고? 동시에 동시. 동시 따로따로면 다각화돼. 29조 2호 위반. 동시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공서의 공매 처분한 권리전 등기를 매수인 신청한 경우 이건 어떻게 이, 여기는 핵심 뭐야? 공매 밑줄 치고 뒤에 신청 밑줄 치면 돼. 경매나 공매에 따른 등기는 아까 절차에 계시 뭐라 했지? 촉탁 등기야. 촉탁.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어떻게 했다? 신청했어. 이건 각화된다. 그래서 가압류 같은 걸 예를 들었잖아요. 절차에 계시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중에 공매는 촉탁 등기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걸 신청했기 때문에 각하됩니다.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 중 이건 개인간 임의적 정보로서 약정할 수 있고 약정이 있으면 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 정보의 주소 변경 사실 명백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각하사유가 아니죠. 기억과 니은만 각하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52번 취하. 아까 이 취하 안 되는 마음 취하. 취하. 그리고 참고로 각하했을 때와 취하했을 때 돌려주는 서류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이건 좀 다 보기로 하고. 자, 취하했을 때 각하했을 때 자, 각하하게 되면 당사자 냈던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에 있다. 신청서 그다음 첨부 정보에 있다는 거예요. 각하하게 되면 요건 안 주고 요거만 줘. 즉 각하 결정문 여기 각하 결정문 여기다가 요걸 묶어서 주고 요거는 안 준다는 거야. 그다음에 취하게 되면 냈던 거 몽땅 다 돌려줘. 차이가 있지? 각하했을 땐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하 결정한 경우 각하 결정문에 신청 정보 외 이거 이외의 첨부 정보를 돌려줘라. 취하했을 땐 그냥 몽땅 다 원래부터 없던 것처럼 되니까 다 돌려줘라.
하셨어요? 반환해 준 서류. 자, 그러면 52번 문제 보세요. 등기 시장 취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거, 등기관이 등기사항을 기입하였다 하더라도 완료하기 전까지는 취할 수 있다. 아까 완료 전까지, 취하는 완료 전까지만 가능하다 했지? 예, 맞는 얘기고, 등기 시장 취하란 등기 신청에 관하여 등기관이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부적법한 그 신청, 즉 등기의 등기를 거절한다. 이걸 각하, 취하라. 이건 등기관이라는 걸 각하.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을 취한 경우 신청 정보를 환부하지 않는다. 취하시면 몽땅 줘라. 몽땅 줘라. 그 다음에 신청이 취한 서면 또는 구두, 등기수에 대한 관계 구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면 내지 전자시정 방법. 그래서 제가 뭐라 했지? 아나운서가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또, 방송을 해도 등기 안 해준다 했지? 벙어리가 가서 종이 쪽지 집어던지니까 받아준다 했지? 이게 바로 서면. 구두는 안 된다는 거야. 아셨어요? 등기수에 대한 관계에서는 구두. 통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권리자는 그 취하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동신청은 공동취하, 단독신청은 단독취하 가능하면, 여기서 취하 방식에 있어서 공동신청했을 때는 공동으로 취해야 되고 단독신청은 단독으로 취해야 되며, 일괄신청했을 때는 일부 취하가 허용됩니다. 일괄, 여러 건 한 장으로, 그럼 일부만, 한 건만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 대리인이 취할 때는 특별수권을 요한다. 이런 것들이 부수의 문제, 특별수권. 대리인이 취하를 하면 취하는 대리권을 따로 받아라, 이런 얘기. 이런 내용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2번에 1번만 옳고 나머지가 다 잘못된 겁니다. 자, 그다음 아까 55, 6은 봤으니까 보고 57번 문제 보세요. 자, 57번 대장과 등기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이원적 공시 방법 처음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생각하면 알아봐야 됩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 완료되면 등기관 지체 없이 지역소관청에 그 뜻을 통지해라. 왜? 이원적 공시 방법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내 부동산 표시 변경 등을 해야 된다. 왜 그렇다 했지? 표제부에 있는 것이 대장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질문 보세요. 등기와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안 맞아요. 그럼 부동산 표시가 안 맞는 것은 기준이 어디라고 했어요? 부동산 표시. 사실관계이므로 어디가 기준? 대장이 기준이지. 그래서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 표시 변경 등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기초로?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라. 그럼 기본 원리 지금 그 문제와 참고로 59번 문제 두 가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이원적 공시 방법이라는 것이 시장군수청장 소관청은 뭘 가지고 있다? 대장을 만들어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여기에 사실관계 부동산 표시, 권리관계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걸 선등록이었지. 먼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존등기하면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져. 등기소. 자,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가 있더라. 물론 다 전산등기부죠. 표제부에는 사실관계가 있고 갚고 날고 권리관계가 등기된다. 그래서 선등록 후 등기한 절차로 진행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이원적 공시방법에서 양자 일치되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권리관계 상호 부합해야 되는데, 사실관계는 대장 기준,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이다. 이해해 줬죠? 그래서 양자가 상호 부합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사실관계는 요 대장 기준이니까 대장 기준 어디를 바꾼다? 등기부를 바꿔서, 즉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에서 일치키고,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초로 어디를 바꿔서? 대장을 바꿔서 일치킨다. 이걸 뭐라고 했어? 이거를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을 한다 했지. 지금 그 지문 아까 봤던 3번이 봐, 여기에요. 이게 서로 불일치하면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를 바꾸, 여기를 바꿔야 돼.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3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59문제하고 같이 이제 비교할 게 뭐냐면, 보세요.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돼. 등기부에서 우리가 이원적 공시 방법을 얘기했지만 등기부가 바뀌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자, 등기소에 갔더니 등기부가 있더라는 거예요. 등기소에 갔더니 여기 등기부가 있는데, 등기부상 자 소유자가 바뀐다는 얘기와 이원적 공시 방법을 잠깐 보십니다. 소관청, 시장군수청장은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 여기에 여기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권리관계 중에 소유자는 상호 일치하고 있다는 거 일치. 그럼 여기 일치하고 있어. 여기도 일치하고 있었어. 근데 소유권이 이전 등기야. 이렇게
등기부상 소유자를 바꿨어. 그럼 이게 서로 안 맞네. 여기 내니까. 그래서 여기 등기소에서 대장 소관청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이런 표현.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다고 알려줘라. 완료 통지. 그래야 소유자를 변경 등록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지체 없이 대장 소관청에 등기 완료 통지하는 건 뭐냐?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통지할 필요가 없지. 전세권을 설정했다, 지상권을 설정했다. 대장의 지상권, 전세권 등록이 안 돼.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소유권이더라도 변동이 안 되는 거. 변동이 안 돼. 변화가 없어. 이게 뭐야? 가등기,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은 뭐한다? 어떤 변동도 없어. 그렇게 통지할 필요가 없어. 그럼 대장소관청이 통지하는 건 뭐야? 소유권인데, 자, 소유권에 관한 것인데 뭐만 통지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기등기와 미등기를 구별하려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는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소유권 변경, 그 다음에 소유권 말소 등기하고 말소 회복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명인 표시에 대해서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 이런 경우에 대장소관청에 통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기하게 되면 반드시 따로 온게 세금이야. 세무관세 문제 또 나와. 그래서 세무관서에도 여기다 과세 자료를 송부해야 돼. 그래서 자료 이쪽에도 통지해주고 여기도 뭐라고? 지체 없이는 똑같아. 지체 없이 과세 자료를 송부해야 되는 여기 과세 세금을 부기할 근거 자료 과세 자료를 송부한다. 근데 이 거래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미 내용이 다 통보돼. 거래 신고. 그러면 이 과세자를 송부하는 경우는 언제냐? 소유권에 대한 것만.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만. 그리고 여기는 이전 가등기도 해당된다. 이거 다르지? 여기가 이거는 가등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가등기의 경우, 소유권 이전 가등기의 경우 과세자 송부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분 이원적 공시방법에서 여기 소유자 권리관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분 세금 관련된 문제 따라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방금 여러분들 봤던 57번의 지문 3번은 이 부분과 관련된 거. 여기 이것도 다 같은 표현을 쓰면 되고. 그다음 지금 어디 65번 요 라인에서 등기소 소유자 바뀌었다. 대장소관청에 통지하라. 무엇을 통지할 거냐? 소유권이 아닌 거 할 필요 없고 소유권일지라도 변동이 없는 거 할 필요 없으며 소유권 보존 이전, 말소 회복, 변경 경정, 등기명 표시 변경, 등기명 표시 경정. 요것만 통지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59번 문제 보세요. 자, 소관청에 통지할 필요 없는 것. 첫째, 소유권 보존. 두 번째, 소유권 등기명 표시 변경 경정. 경정이라고 하죠. 여기는 소유권 말소 회복, 소유권 말소, 소유권 가처분. 뭐야? 가치, 가들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 가는 뭐야? 가. 가짜란 게 아니고 임시적이다. 아직 물권 변동이 안 생긴 임시적. 나중에 승수했을 대비해서 임시 잡아놓는 거예요. 이걸 가압류 가처분. 금전채권에 기해서 가압류한다든가, 그다음에 금전채권 이외의 청권에 기해서 처분금지 가처분한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원리를, 아, 이게 지금 이런 문제를 지금 취급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다음 나머지 보시고 전자신청에 관한 거 보겠습니다. 62번부터 전자신청부터는 이제. 자, 아까 방문 신청 방법과 뭐가 있다고 해서 전자 신청 방법. 그럼 전자 신청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 출석하지 않지만 전자 신청을 먼저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 이것과 전자 신청을 누가 하느냐 물어봤을 때 이것은 자연인이면 다 돼. 여긴 외국인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다만 외국인은 국내 거수 신고가 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외국인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면 틀려. 외국인 포함 자연인. 외국인은 자연인 아닙니까? 하면 큰일 나지. 외국인도 자연인이야.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의 추장 아들이 왔습니다. 자연일까 아닐까? 자연인이야. 자, 그다음에 법인은 전자신청 할 수 있어. 자연인과 법인 되는데 이제 안 되는 게 뭐냐? 여기 비법인, 종중 같은 거. 비법인 사단. 종중 같은 경우 비법인. 권리능력업 사단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안 돼. 꼭 기억하고. 자, 전자신청 반드시 사용자 등록해야 되는데 언제 하냐? 최초 전자신청 전에.
최초로 하기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해야 돼. 그럼 어디 가느냐? 아무 등기소나 등기소 관할 제한이 없어. 아무 때나. 즉 전국에는 모든 등기소가 전자신청 등기소 지정이 되어버렸어요. 가서 사용자 등록할 때 최초로 사용자 등록 하려면 반드시 등교 직접 출석해야 돼. 이때는 한번 해놓으면 3년씩 써. 3년 유효. 1년이나 3년입니다. 공인증서가 아니라 사용자 등록 유효가 아니야. 3년 지나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다시 해야 돼. 이때 이걸 소멸하지 않게 하려면 기간 만료 전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 신청. 연장해라. 연장해놓으면 다시 3년씩 늘어나. 이렇게. 계속 해수 제한 따로 없다는 거. 그리고 전자신청에 대한 대리권은 아까 대리 나왔죠. 이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에 한해서 타인을 대리할 수 있어. 즉 자격자 대리인 아닌 사람은 전자신청 대리는 안 돼. 요 전자신청 대리는 자격자 대리로 제한 놨다는 걸 알아두시고 등기신청을 대리를 위임했을 땐 즉 대리인이 등기신청할 때 대리인 할 때는 본인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돼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정도. 그리고 전자신청을 취할 때는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각하할 때는 서면신청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이유를 적은 결정시형 형식으로 각하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자 문제를 몇 개 보기로 하죠. 자, 67페이지에 가면은 자 6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신청한 사람 틀린 거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한 대리권을 수여한 권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법무사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다. 본인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 없지. 등기신청 대리권이 주어진 자격자 대리인이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 이럴 때는 1번 틀렸고 2번 전자신청이 경우 접수번호는 자동적으로 생성됩니다.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은 공인인증서 대체되기 때문에 인감증명 경험을 낼 필요 없어지고 법인한 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여기 비법인 사단 안 된다 해서 법인 사단 안 된다. 자연인과 법인만 되기 때문에 집단 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지연 처리 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 사건은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집단 사건은 뭐야? 아파트 소유권 보증등기 할 때 한 번에 뭐 한 3천 건을 들어왔어. 밤새도 안 돼. 그럼 그 헐 때가 다른 사람 다 기다리고 앉아 있으란 말이냐 이러니 그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68페이지에 와서 64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자신청 중 옳은 걸 찾아서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관할 제한이 없다 했지. 아무 등기소나 나가면 돼. 원래 관할 등기소는 목적 부동산 소재지를 관한 등기소로 법정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목적 부동산 소재지만 하면 등기소 자동으로 결정된다 했지. 관할에서. 그래서 관할의 경합 문제 하면서 관할 지정 뭐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고등법원 수원 고등법원 생기면서 그게 문제가 하나가 더 저기 이 문제에서 제가 수정해 준 게 있잖아요. 종전에 수원 고등법원 없을 땐 서울 고등법원장이 관할 지정권자였는데 수원 고등법원 생겼기 때문에 서울시 구로구 안양시 경계 대형 건축물 건축하면 이때 대법원장이 상급 법원장으로서 관할 지정권자다 이런 말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이러한 관할 문제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한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로서 법정됐는데 이 사용자 등록을 하면 그럼 소재지를 관한 등기소에 나가야 되느냐? 아무데나 나오대. 아무데나. 제가 오늘 대전에 왔어. 낮에 심심해 여기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가서 사용자 등록하러 왔습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등기신청인 당사자나 대리인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유효기간은 몇 년이라고? 3년. 3년 맞고 전자신청에 대해서 보정,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 등기한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 이메일 방법으로 이걸 통지하느냐? 이 통지하는 방법에는 제한 없어요. 전화, 구두, 전자우편이나 구두로든 다 상관이 없다. 법인한 사단의 경우 그 사단명으로 대표자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여기 법인한 사단은 전자신청할 수가 없어. 전자신청이 취하는 서면 오는 게 아니라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쉬긴 그렇군요. 이어서 좀 합시다. 쉬진 않고 쉬지 말고 한 20분 정도만 더 올 거예요. 10시 20분에 끝날 테니까. 네?
20분에. 20분에. 지금부터 해서 그러니까. 예? 네? 좀 힘들어요? 예. 네. 그럼 잠깐 일어나서 바람 좀 쐬고 오세요. 네, 워낙 이게 공부하기 어려워가지고 잠깐만.